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 구속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법률가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보면 그 범죄 혐의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고, 그래서 본인의 뒤에 일선에 뒤에 물러나 있으면서 측근을 동원해 가지고 공작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또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위정교사까지 한 혐의가 있어서 이재명은 정말 교묘하게 아주 술술을 쓰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가 이 범죄들은 모두가 구속될 사안이다 하는 것은 그동안 이재명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 말대로 검찰이 자기에게 탄압을 하고 있다, 소설을 썼다 이렇게 하면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해명을 하고 또 법원에 출석해서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에 진술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은 본인의 그 범죄 혐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발언 가운데 이재명은 자신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은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비회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 회기 중에는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오게 되면, 그러나 국회에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회기가 있었습니다. 8월 달에. 그때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비회기에 처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이재명은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납득이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기에게 완전히 불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에도 친명 비명계에 나서 가지고 이렇게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을 막았더라면 그러면 영장실질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에게 불리한 이렇게 이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이 올릴 필요도 없이 비회기해하라는 것은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올리고, 그래서 체포동의안 올릴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가서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재명도 지난번에 8월 17일 백현동 피의자 검찰 신문을 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회기 중에 영장 청구는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검찰의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꼼수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뭐 그 당시에 그 박강원 그리고 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보이는 이 서영교 등등해서 관련자들이 정승호까지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는 것은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다. 그렇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조사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회기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분열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기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친명과 비명과 나눠져 갖고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친명 비명 나눠져 갖고 분열되어 있는 것은 뭐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안에서 쫙 퍼져 있는 겁니다.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이재명의 자기가 이 법원에 바로 구속해 달라고 하는 이렇게 체포 동의한 절차 없이 영장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왜 요구했을까? 여기에 이재명의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동안 쭉 논란이 됐던 이재명에 대해서 회기 중에 이재명이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석방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이재명이 영장이 청구되면, 그리고 구속이 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회법 제44조입니다. 그러니까 석방 요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월 달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이 되고, 그러면 9월 달 되면 정기 국회가 되고, 이게 한 10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3개월, 적어도 한 100일 정도는 그 안에서 석방 요구를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내년 총선 국면에 접어들고, 그래서 구속됐다가 다시 나온 이재명을 다시 구속은 못 시킬 것이다. 그것도 야당,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꼼수를 노리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석방 가능하다, 그래서 석방 요구권을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 희한한 요구를 하고 있다. 자, 특별 대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핵심 피의자가 마치 식당을 예약하듯이 언제 구속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정상적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장 쉽게 이재명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회기 동안에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비회기 동안에 이 영장 실질 심사 받아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데, 그걸 피했다 하는 것은 바로 구속되더라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6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방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되고 난 뒤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석방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석방하고 난 뒤 100일 기간 동안에 내내 이재명은 이제 구속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 이 작업을 하고 다음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바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이재명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구속된다는 걸 잘 알고, 그래서 구속된다는 걸 알고서도, 그래서 비회기권, 이왕 구속될 거 비회기 동안에 영장 청구되고, 그래서 구속되고 나면은 바로 자,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과거에 서청원 의원이 한 차례 석방 요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청원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회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구속될 때는 비회기 동안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됐다가 회기 기간 안에 석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동훈 장관이 그때 검사했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이 서청원 의원이 그 당시 병원에 입원해 버렸으니까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재수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야무진 과거 전력이 있듯이 한동훈 장관은 절대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 이게 면죄부를 주거나 풀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본인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회기 동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회기 동안 안에는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요걸 노려가지고 했다. 이 말은 이재명은 자신의 이 범죄 혐의는 반드시 구속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재명이 직접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동안 24일 하던 단속을 멈추고 지금 내일 가기 위해서 뭐 걸어서 출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변호사와 함께 내일 검찰에 대응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PT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걸 보면 이재명은 지금까지 단식은 가짜였다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 불구속을 받아낼까. 요게 이재명은 전 정치 생명과 그리고 나머지 자기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딸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내일 대대적인 집회를 하면서 이재명의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이 법무부 또는 검찰 쪽에서는 이재명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분명한 증거와 그리고 정황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증거 인멸 의도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증거 인멸 시도. 자, 요거를 집중적으로 대비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도 본인이 구속된다는 걸 각오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회기 중에 자신을 구속해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석방 요구권을 카드로 쓰려고 하다가 그게 좌절이 된 겁니다. 자, 이재명 이제 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고, 나머지는 이제 여론조작 또는 자기 지지자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법원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도 이번에 영장실질심사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 중대한 기로가 있다고 보고 온 국민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운명도 내일 판가름 나지만, 이재명 한 사람이 어지럽혀 놓은 대한민국의 법치 바로 살리느냐 또는 망케 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